지금부터 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지방재판소에서는 고 김광석 부인 S가 피의자 A 등 3명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영화감독격 기자인 피의자 A 관련 명예훼손을 기소 의견, 무고는 불기소 의견, 영화사 대표인 피의자 B와 영화사 제작이사인 피의자 C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기소 의견, 고 김광석 형인 피의자 D 관련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예정입니다. 피의자 S의 고소 의지는 피의자들이 영화 김광석 기자회견,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피해자 S가 하나,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이다. 둘, 강함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셋, 딸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거나 살인 혐의자다. 4. 국외에된 영화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의자 A는 피해자 S를 채땡땡 악마로 자칭하여 모욕하였으며 피해자 A와 D는 피해자 S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11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의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같은 달 16일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영화에 출연한 교수, 김광석 사망 당시 출동한 112 구급대원 및 부검이 피해자 S 및 김광석의 가족 및 지인 등 관련자 46명을 조사했으며 김광석 및 피해자의 딸인 이 부검감사자 등 변사기록,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의 수사기록, 김광석 음반 저작권 관련 3건의 소송기록, 의료기관 자문결과서, 영화 진흥위원회 회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신 내용, 피해자 A가 취재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수사 결과입니다. 피해자들은 영화 김광석 기자회견,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피해자 S가 하나,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다. 둘, 강함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뺏었다. 셋, 딸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넷, 구결된 영화를 살해했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는데 그 진실성 여부, 적시한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S가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ABC는 영화 김광석에서 피해자를 68회에 걸쳐 등장시키면서 이를테면 뒤에서 이렇게 감았거나 아내에 대해 혐의점을 두고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시책 등의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A는 영화 상영 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한 S라고 게시를 하였고 라디오에 출연하여 100% 타살이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그러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이 오빠가 계셨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17년 9월 20일자 기자회견에서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생기는 흔적과 동일 99%의 팩트와 확신으로 S와의 소송을 자초, 의혹에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조 대로를 활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기사에서 김광석을 줄인 살인범이 활보, 김광석 변사 사건 핵심 혐의자, 자신이 불륜이 드러나 이혼 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대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이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의견 제시가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주의 사정을 바탕으로 볼 때 경찰은 피해자들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적실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있어 김광석의 부검감정서 및 사망진단서의 질식사의 일반적인 형태이며 외상 등이 없고 좌우측 손목에 오래된 한 줄의 흉터가 발견되어 있으며 의사 또는 자살로 판단한 점, 김광석 사망 직전에 작성한 일기장 및 팬카페 대화방 글에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김광석이 자살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김광석 변사 현장에 강도 강간 등 강력범과 전과 10범 이상인 피해자 오빠가 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소방 경찰관 참고인 등의 진술로 보아 김광석 사망 시점에 변사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강도 강간 전과도 없었던 점, 피해자 S의 인터뷰 녹화 테이프 관련 서울중앙지검 거짓말 탐지기 분석 결과 거짓말로 판단되었다고 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를 담당하는 심리분석실에서는 영상 분석은 하지 않으며 당시 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적시한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S는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 빼앗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ABC는 영화 김광석에서 그녀는 시댁으로부터 음악 저작권까지 모조리 빼앗아냈다. 며느리의 폭언에 못 이겨 넘겨주었다고 적시하였고 피해자 A는 기자회견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에서 시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치 않으며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낸 악마, 협박, 악마의 얼굴하고 가로챈 저작권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하여 김광석이 부친 F에게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없었던 점, 96년 6월 26일 피해자와 F 간의 저작권 합의 과정 중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점, 05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 합의가 강압에 의해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점, 또한 대법원에서 시댁이 아닌 피해자 S와 피해자 딸 E에게 저작권이 상정되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서부지방법원에서 김광석 저작 인적권을 피해자 S와 딸 E에게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일 뿐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 S가 딸을 방치해 죽게 하였거나 살인 혐의자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A는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이의 타살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 대로를 활보 등 내용을 적시하였고 자신이 페이스북 및 인터넷 기사에서 김광석과 이 부녀의 죽음은 100% 진실을 밝혀야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S의 해외 도피 우려, S에 대한 수사 착수 불가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 관련 이 부검 감정서상의 사인을 폐질환으로 판단한 점, 이 사망 직전 피해자가 3차례 병원에 데려갔었고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처방받아 의사가 아닌 피해자 S가 폐렴 증상을 예측하기 어렸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서울 광수대와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자 S에 대한 유기치사 살인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또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S가 이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살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A가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자 S가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ABC는 영아 김광석에서 피해자 S가 9개월 된 아이를 낳아주겠다 명백한 영아 살해했다고 적시하고 피해자 A는 기자회견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에서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인 뒤라고 기재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 피해자가 몇 개월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 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이 이루어진 점, 의료기관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임신 9개월, 영아 살해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어 적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경우 비록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자들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하여야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죄의 암시 인상을 주는 용어나 표현, 특히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석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체는 사실이며 이는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고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료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적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객관적 취재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자나 주변 인물들이 있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하고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를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충분한 합리적, 객관적 자료 없이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넘어 피해자 S가 살인 핵심 혐의자와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기에 피해자 명예가 상당히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댁과 S의 김광석 음악 저작권 다툼과 관련하여 시댁과 피해자 S의 음원 관련 저작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법원에서 이미 강압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 범위를 넘어 유족의 일방적 주장을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하였기에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딸 이 사망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피해자 A는 피해자 딸 E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불과 40일 만에 충분한 취재 없이 살인 혐의자, 타살 주요 혐의자라는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영아를 살해했다고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김광석과 결혼하기 전의 일인 점, 김광석이 사망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을 마치 영아를 낳아 살해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여성인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허위사진을 적시하여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 A, B, C, 영화 김광석 관련 혐의는 기소의견, 피해자 A, 기자의견 관련 혐의는 기사의견, 피해자 D, 영화 김광석 관련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 A,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 관련 혐의는 기소의견, 피해자 B, D, 인터넷 기사 관련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욕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법적 경합 관계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시에 따로 처벌되지 않으나 고소인이 관련 내용을 고소했고 예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피해자에 대하여 영화 김광석 시사회장에서 영화 김광석 취재 제작하며 또 다른 채 땡땡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및 기자회견에서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하고 악마의 비행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기존의 모욕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A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고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하여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검찰이 무고 판단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변경도 없어 피의자 AD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